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장 흐름을 종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이런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될 법도 한데 비트코인은 아직 흐물거리는 상황에 직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5,000달러 돌파 직후에 강력한 저항을 맞고 간당간당 24,00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어도 24,000달러 중반의 오버헤드 저항 부근까지는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24,000달러 붕괴 이후에도 곧장 반등하는 상황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2,000달러 돌파 직후에 다시 1,9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600달러에서 1,900달러 사이에 자리한 기존의 저항라인 부근에 있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다시금 기존 저항라인에 대한 리테스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지점은 지금의 흐름 자체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이 구간 리테스트에 성공할 경우에 기술적으로는 2250달러까지의 랠리는 어렵지 않다 뭐 이런 분석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랠리 동력이 떨어진 것은 그동안의 랠리 모멘텀의 기반이었던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에 대한 낙관론이 조금은 옅어진 그런 목소리들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계획대로 100% 딱딱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우리 입장에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이 9월 19일쯤에 딱 맞춰서 이루어지면 정말 많이 좋겠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블룸버그와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꿍꿍이 대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 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진짜 아주 의미가 엄청 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 은행으로 하여금 중앙은행 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성 레거시 금융권 은행들과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암호화폐 은행이 기존 은행을 통해서 연준의 계좌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필요가 없는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암호화폐 은행이 기성 은행과 동일한 권한을 이제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이 높아졌다. 암호화폐 은행이 본격 제도권 진입 이제 공표된 것과 다름없다. 단기적으로는 이 시세 참 어질어질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산업 전반의 비전을 놓고 바라보면 이렇게 전폭적인 변화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투자 스탠스에 맞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5,000달러 돌파 직후에 강력한 저항을 맞고 튕겨져 나간 상태입니다. 장중 24,000달러가 일시적으로 뚫리는 모습도 확인됐지만 다행스럽게도 다시 24,000달러 위에서 상승 모멘텀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4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 수준에서의 횡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경우에는 소폭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20%대 위에서 자리하면서 올해 들어서 여전히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곰세력이 25,211달러에서 공격적인 매도를 했고 가격은 다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3,483달러까지 후퇴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플러스 영역의 RSI는 매수 세력에게 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건 황소 세력이 하락 과정에서 매수를 이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24,668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할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이후에 황소 세력은 28,000달러를 향한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곰 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2,037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인컴샤크는 약세장은 많은 스트레스와 주저함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만 달러 폭락 이야기는 약간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의 상황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21,000달러로 하락했을 때나 22,000달러를 찍었을 때 이 만 달러 폭락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이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래로 한번 쾅 내리 찍었을 때마다 만 달러 폭락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일단 큰 폭의 후퇴를 보여주면서 만 달러 폭락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다시 포물선형을 그리면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점을 지금 표시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여전히 200주 이동평균선 지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23,400달러 부근까지 후퇴했는데, 이건 200주 이동평균과 합류를 보여주는 지지 라인이다. 만약 다시 23,400달러로 하락할 경우에 이건 200주 이동평균선에 대한 리테스트가 될 수 있다.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지지는 3주 연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로 이 구간에 대한 후퇴까지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200주 이동평균선 지지가 3주 연속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2000달러 돌파 직후에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이틀에 걸쳐서 심리적 저항선인 2000달러 위로 반복적으로 상승했지만 황소 세력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고 그만큼 곰 세력의 도전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17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황소가 1700달러를 지지선으로 전환하면 2000달러 위로의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주의해야 할 중요한 구간이다. 1756달러 부근의 20일 지수 이동 평균은 상승하고 있고 RSI도 긍정적이어서 황소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무효화하기 위해서 곰 세력은 20일 지수 이동 평균 아래로 끌어내려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성공할 경우에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자리한 1465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시장 전반의 흐름과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에 대한 낙관론이 희석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더리움 머지와 관련된 낙관론이 주조했던 최근의 단기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단기 랠리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기 상승은 물론 도치코인, 폴리곤 등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었지만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서 비롯된 낙관론이 점차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시장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밀러타박의 전략가 매트 말리는 투자자들이 판에서 칩을 회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정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이더리움의 단기 조정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소화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지금의 하락세에 그렇게 크게 쫄 필요는 없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뭐 이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2000달러 저항에서 매도된 뒤에 프로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더리움 랠리 강도와 관련해 약간 회의적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분석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부 분석가들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연됐다라는 점, 병합 자체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점, 이런 지적을 제시하면서 이더리움 지분 증명이 계획대로 100%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넌지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옵션 시장에서의 상황을 봐도 약간의 의심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5 델타 스큐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더리움 가격 폭락에 트레이더들이 공포를 느꼈다면 스큐 지표는 12% 위로 움직였을 것이다. 반면 일반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면 마이너스 12% 스큐를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플러스 5 전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역시 이도 저도 아니다, 막 강세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빠진 상태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지분 증명 전환이 계획대로, 예정대로, 기대대로
9월 19일쯤에 잘 진행되면 완전 좋겠지만 모든 일에는 또 변수가 있다라는 점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렇게 시장의 대장들이 흐물거리는 단기적인 모습은 다소 불안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장 전반의 상황과 관련된 큰 판때기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진짜 의미가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 은행이 중앙은행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준의 마스터 어카운트가 필요한데 이제 암호화폐 은행도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미국 연준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과 와이오밍 특수목적 예금기관 등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마스터 어카운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 기관들이 중개은행을 통하지 않고 연준의 계좌와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종 지침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새로운 지침은 안전하고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준 계좌와 결제 서비스 접근에 대한 요청을 평가하는 일관되고 투명한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말이 명쾌하게 들리진 않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금융기관이 기존의 레거시 은행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제도권에 완전하게 안착되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뭐 이 같은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라켄의 경우에는 마스터 계좌 개설을 신청했지만 지난 2년 동안 허용받지 못했다. 뭐 이런 점을 거론하면 이 지난 2년에 걸친 이 세상의 변화가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느려터지고 너무너무 느려터진 미국 연준의 시스템이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은 꽤나 아주 많이 무척 큰 의미를 부여하는 지점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최대 규모의 증권사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런칭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지원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기성 금융권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역이 이렇게 하나둘 동일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도 대형 증권사가 암호화폐 계정과 연동시키는 과정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머지않아서 이를테면 삼성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계열사를 만들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에서 또 허용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 유럽에서나 남미에서나 꽤나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최대 증권사 XP가 암호화폐 자산거래 플랫폼 엑스테이지를 런칭했는데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거래 지원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XP의 이용자 수가 360만 명이라는 점, 최근 브라질을 중심으로 남미 지역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엄청 급증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 등을 고려하면 결국 세상의 흐름과 관심에 따라서 기성 금융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확장과 이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점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